스킨케어별로 어떤 피부가 쓰면 좋은지 화장 진짜 지대로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냥 제가 사서 쓰는 거예요.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팩 이렇게 좋나? 이게요 진정이 진정이 너무 좋아요. 화장돈 치트키. 채문아들 안녕하세요. 꿀팁 언니 채문아입니다. 안녕. 제가 진짜 종교처럼 여러분 화장 전에 제발 스킨케어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세요라고 진짜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아 화장 전에 쓰기 좋은 그냥 패드팩을 내가 알려드리자 해가지고 요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요게 그냥 패드 추천 영상이랑은 다른 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화장을 하기 전에 써야 된다? 그러면은 좀 움직이거나 머리를 말리거나 그래도 피부에 촥 발라붙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무엇보다 화장 전에는 진정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정도 되면서 밀착력도 좋은 진짜 찐으로 제가 쓰는 패드들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몇 개 추천해줘가지고 아 뭐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패드별로 어떤 피부가 쓰면 좋은지 이런 것까지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요 라운드랩 수분 자작 패드. 요 패드는 쿨링감도 좋고 피부에 진짜 즉각적으로 수분만 딱 채우기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얇아가지고 밀착력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크림 타입이 아니고 그냥 수분 에센스여가지고 너무 흘러내리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사실 라운드랩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자작 나무 라인을 제가 더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패드 진짜 처음 쓰자마자 라운드랩이 라운드랩 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패드에 움푹 파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코 같은데 옆에 딱 붙여서 하라고 좀 요런 패드들을 저는 좋아하긴 하거든요. 뭐 브랜드의 좀 섬세함 같은 게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 올린 채로 야다 수딩젤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촉촉한 팩이 가능합니다. 요것도 시원하게 쓰신다고 냉장고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냥 서늘한 곳에 뒀다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면은 요 패드 팩의 진짜 진가를 느끼실 거예요. 요 제품은 수부지가 쓰기 좋고 특히나 지성 피부 분들한테 추천. 그 다음은 겟니프 트윈 패드 팩. 일명 요게 깻잎팩이라고 그 레오제이님이 만드신 팩이에요. 여러분 저 너무 뒷북이죠? 이거 제가 되게 늦게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보통 좀 촉촉하다 하는 패드들은 패드를 붙이면은 에센스가 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요거처럼 되게 부드러운 패드들은? 근데 이거는 진짜 화장 전에 쓰라고 만드신 게 제가 너무너무 느껴지는 게 시트가 되게 부드러운데도 에센스가 흘러내리지 않고 밀착력이 진짜 쫀쫀하니 너무 좋아요. 쫀쫀. 들깻잎수란 진정 성분이랑 뭐 비타민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진짜 화장 전에 간편하게 쓰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진가를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여행을 갔는데 원래 여행 가면 피부 되게 푸석푸석해지고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계속해서 화장 좀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그냥 가져갔어요. 이게 팩이 개별 포장 돼 있으니까 그냥 편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요거 때문에 3일 동안 촉촉하게 화장 진짜 지대로 잘 먹었습니다. 이 위생적인 부분까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늦게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좋은 거는 내가 빨리 보여줘가지고 레모나들이 빨리빨리 썼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 다음은 언파 라트시카 세럼. 이거는 여러분 붙이는 세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좀 듣기만 하셔도 되게 신기하죠. 저도 처음에 썼을 때 굉장히 좀 와 이거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제품이에요. 이거 사계절 쓰기 다 좋은데 특히나 지금 쓰기에 너무너무 괜찮아요. 여름에 이것저것 하기 되게 괜찮잖아요. 그때 이거 붙인 다음에 좀 하다가 흡수시키고 수분 앰플 바르고 수분크림 바르면은 기초 그냥 완전 클린.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저 정도로 헤드뱅잉 해도 안 떨어질 만큼 밀착력 대박이라는 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정말 한 5분, 뭐 8분 이렇게 짧게 짧게 썼을 때 화장하기 전에 쓰기가 좋은데 요거는 한 그냥 패드만 10분 조금 넘게까지 사용해도 너무 괜찮은 패드예요. 저녁에 팩으로 쓰기도 좋고 확실히 붙이는 세럼이라는 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촉촉함이나 영양감 부분에서도 진짜 얇은 그냥 패드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진정에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좀 트러블 있으신 분들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제가 더 공병이 있는데 이사 오고 나서 제가 여기 한 반년 안 됐잖아요. 제가 그냥 제가 사서 쓰는 거예요.
요거는 수부지가 쓰기 너무 좋고 특히나 건성분들이 쓰셔도 너무 만족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더랩바이 블랑드 패드입니다. 요거 진짜 여러분 이게 보습감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제가 처음에 쓰고 와 여기 패드 이렇게 좋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괜찮았던 패드예요. 수분감이 제가 진짜 공병을 다섯 통도 넘게 쓴 더마토리 보습 패드랑 조금 비슷한데 그것보다는 수분감이 조금 더 낮아 수분감이 낮다 그래나? 좀 영양감? 그런 게 낮아가지고 화장 전에도 쓰기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요 더랩바이 블랑드가 수분 이런 히알루론산 이런 거에 진심인 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히알루론산도 그거 가격대가 엄청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급이 다 달라요. 소고기도 같은 소고기가 아닌 등급 뿔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진짜 기본에 충실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이 패드 쓰고 수분 패드로는 정말 좀 강자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보습감이 진짜 뛰어난데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화장 전에도 쓰기 좋아요. 요거는 수부지 건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특히나 건성분들이 쓰시면은 정말 수분감이 좋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화장 전 치트키. 그 다음은 야다 선인장 패드. 사실 여러분 요 야다 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는 패드가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패드 밀착력도 별로예요. 딱 움직이기만 하면 떨어져.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이게요 진정이 진짜 너무 잘 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냥 이 집에 와가지고 제가 쓴 공명이거든요? 그냥 이 집에 와서 쓴? 제가 요거 하나 선물로 보내주신 거 빼고 제가 제 돈으로 다 산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게 특이한 게 뭐가 나거나 따다락이 났을 때 이것만 쓰면은 금방금방 들어가는 느낌이 아 진짜 너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개인적인 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굴 좀 붉거나 아예 컨디션이 좀 안 좋은 피부 있잖아요. 그런 날이 꼭 있잖아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 진짜 써보세요 여러분 이거. 와 야다는 진짜 제품이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댓글에서 언니 저 야다 패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두꺼워서 팩으로 쓰고 싶어요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다에서 그 선인장 미스트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고 제가 요 담당자님을 알아서 물어봤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패드랑 그 선인장 그 토너랑 성분이 아예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얇게 팩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그 선인장 토너를 구매하신 다음에 얇은 솜을 구매하셔서 거기에 적셔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껍잖아요. 저는 이거 쓸 때 요 면으로 살짝 닦고 해준 다음에 반대편으로 붙여서 한 5분에서 7분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성 수부지들이 쓰기 좋고 특히나 팩하는 거 싫어하는 지성 피부들 너무 좋아할걸? 레모나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화장 전에 쓰기 좋은 패드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진짜 패드를 너무 좋아하고 패드를 진짜 즐겨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화장은 다른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피부가 예쁘게 보이고 그 피부 화장 지속력이 오래 가는 게 되게 예쁜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패드 진짜 화장하기 전에 계속 써보시면은 다른 거를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다 답글 달아드린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